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외국 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제독님, 이게 지금 탈북, 그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탈북하신 이 모자분들이, 탈북자분들이 집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요. 문재인 정부가 원래 그 저 대통령부터가 예. 소위 인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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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권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정부 여당, 예. 그게 더불어민주당, 예. 그게 좌파 정당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우선하는 가치가 인권이에요. 인권.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위선이죠. 위선이죠. 인권이 완전히 아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매년 채택을 하는데 예. 그때마다 계속 그 급했잖아요. 예. 하다가 금년도 뭐 했다고 이제 동의한 걸 넣는데 예. 굉장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 금기시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인권을 그 탄압하는 예. 당본인이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예. 그 김정은이 그 신기를 살핀다고 예.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인권을 거론하면은 김정은이가 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남북 대화고 정상회담이고 예. 뭐 이래가지고 그 소위 거짓 평화 파리를 해가지고 예. 정치적인 그 재미를 많이 봤는데 예. 그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불편한 건 일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완전히 묵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보는데 예. 이거는 소위 김정은이가 2014년에 유엔 예.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에서 민간인 납북,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민간인이 10만 명이 납북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전혀 송환이 안 돼서 예. 일부 탈북 탈출하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일체 거기에 10만 명 중에 지금 몇만 명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 예. 정부에서 정식으로 그 납북자를 송환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예. 특히 문재인 정부, 예. 좌파 정부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민간의 납북에 대해서 유엔에서 예. 그 예. 반인류 전쟁 범죄로 규정을 했다니까요. 예. 2014년에 정식으로. 예. 그러면 탈북자 민간의 납북자에 대해서는 일체 그 송환 요구도 하지 않고 예.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저 모자가 지금 탈북한 10년이 됐어요. 예. 예. 그게 나이도 얼마인데 젊은 그 부인인데 42이에요. 예, 예. 젊은 여자인데 그리고 아들이 6살인데 예, 예. 한 20일 굶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추정컨대. 왜냐하면 예. 수돗물이 그 수돗물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예, 예. 강제로 이제 끓은 모예요.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 그래 가보니까 그 아파트 관리인이 예. 그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한 20일 지났다 얘기예요. 비참한 얘기죠. 도대체 지금 그 국민 소득이 3만불이 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예, 예. 이런 나라에서 예. 같은 동부 탈북자가 10년이 된 탈북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었다. 아 이거는 이게 그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탈출해서 온 그래도 중국을 통해서 쫙 뭐 베트남인가 태국을 통해서 그렇게 탈북한 여자거든요. 예예. 근데 이게 결혼을 그저 인신매매로 또 중국 공포하고 저 결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예, 예. 그것도 이혼을 하고. 예예. 해가지고 저 모자가 같이 살다가 이렇게 비참해 준 거예요. 13평 예. 임대 아파트에 그 한 달 월세가 9만 원인가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야 그 저 수입이 10만 원 정도 되는 뭐 10만 원. 예예. 그 월세 글쎄 내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예.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니 이게 사실은 이거는 그 우리 그 각 지역에 보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복지요원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돌아가시나 안 돌아가시나 뭐 가가지고 내 봉사도 해드리고 뭐 노래도 가르쳐드리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쌀도 갖다 드리고 김치도 갖다 드리고 하는데 왜 북한 우리 동포들을 더 잘 챙겨줘야지 왜 여기는 안 갔냐고. 이건 사실은 주민센터도 이건 방조라는 거고 이거는 사람 죽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게 저 문재인 정권이 예. 그 반인도 범죄자가 김정은인데 예, 예. 유엔에서 규정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반인도 범죄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이죠, 공범. 네, 예. 공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은 예, 예. 반인도 범죄 공범, 반인도 범죄 행위라 이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그 결과로 이게 생겼다. 이런 나는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그리고 저 일전에 뭐 사랑의 선물 예. 어, 지난주에 시사회 하고 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그 내일 이제 개봉을 하는데 그 예, 개봉관이 못 구해 가지고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추정했는데 정부에서 이게 또 북한 인권을 다룬 영화거든요. 예, 예. 불편하지. 예. 그 김정일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영관들이 막 눈치로 보는 거야. CJ 아트하우스에 압력이 그렇게 내려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예.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의외로 어 국민들이 이게 굉장히 호응이 높아가지고 예, 예.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예, 극장에다가 예, 예, 예. 이거 언제 그 상영하느냐 예, 예. 하니까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상영 못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영화도 굉장히 잘된 작품성도 있는 영화라니까요. 그죠. 그 상도 많이 받았어요. 해외에서 예, 예. 국제 영화상도 많이 예, 받고 근데 예, 예. 그래서 이게 상영관이 10개로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어제 조선일보에 이거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게 심동보 전 예비역 해군 제독은 구독자 1만 명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화를 홍보하는 10분짜리 영상도 만들어 올렸다. 그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 영화를 꼭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관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래가지고 이 관이 제동님 이 말씀 때문에 관이 두 개에서 열 개로 늘어났네. 아, 제 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예. 약간의 저 그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행스러운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고 예. 문재인 정부 예. 생각하고 인권에 대한 거는 좀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원래 그런 정권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야, 원래 그런 놈들이 김정은 이거 눈치 보다가 인권까지. 눈치를 본다는 네. 거죠. 아니 미국 지금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삽살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기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으면 진짜 개새끼가 맞다는 아니, 거 아닙니까? 겁먹은 개. 겁먹은 개.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또 맞을 짓 하지 마라 그랬죠. 예, 예. 그 제가 이런 걸 시키고 맞을 짓 하는 겁먹은 개야. 예, 맞을 짓. 그다음에 그 다음날 뭐라 그러냐면 예.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예.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예. 한번 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일마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대통령을 지칭해서 예. 아 개 소리가 미친 개, 아, 저 미친 개. 예. 그 다음에 뭐야 그 저 겁먹은 개. 예. 그다음 맞을 짓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놓을 정도인데 예. 그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그 예. 해명은 북한이 원래 말을 그렇게 한다는 식이에요. 아니 국방부 장관은 뭐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 국방부 장관 여러분 국방부 장관 해임시키라고. 저기 근데 그 정경주 국방부 장관도 예. 엄청 그냥 그 모자라는 거로 북한에서 예. 그냥 까버렸지 않습니까? 모지라는 놈이라고 예. 그랬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 이 그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반인도적 범죄자한테 약점이 잡혀가지고 김정은이 구두 하트라면 지금 하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이 지금 이 지금 각 보수 단체들은 안보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북한 어떻게 어? 우리 탈북 주민이 굶어 죽을 수가 있냐. 이거는 죽인 거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성명서를 좀 규탄 성명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루는 수가 예, 예.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굉장히 그 국민들이 의아스럽거든요. 예. 국민들이 도대체 정부가 뭐냐는 이야기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탈북민이 3만 제가 알기로는 2만, 3만 전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중에 그 4분의 3, 예. 75% 정도가 여성분들이래요. 예, 예, 예. 그 여성분들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죠. 남녀로 봤을 예. 때 신체 조건이나 모든 게 그게 탈북민의 75%가 예, 예. 여성분들인데 예. 굉장히 어렵대요. 예. 생활이 따져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말이죠. 정말 이거 차제에 이거 탈북민들 말이죠. 예. 잘 챙겨야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재받아요. 예. 아니 그리고 재받을 짓이라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며 여성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 소수자 성소수자인데 왜 여기는 보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입만 열면 거짓말한 이 악마세 악마들이 아니, 악마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예, 예.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국민이죠.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예. 거론해야 돼요. 예, 예. 예?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니까. 예, 예, 예. 앞서서 그만큼 예.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인권 환경에 놓여 있고 예, 예.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국가인권위원회 그 해야죠. 근데 예. 일체 그 이야기 없어. 앞으로 이거 재맞을 거예요. 아마 이게 나중에 예. 역사가 이거 나중에 그 단죄를 할 겁니다. 이거.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기본 존엄을 이런 식으로 예. 파괴하는 그 저 정권.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이 교회들도 지금 상당히 이 지금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 이 집 이 탈북자 옆에 그 저 교회들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6천 개인데 그 교회들 가가지고 목사님들 아이고 저기 가자고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가 밥 준다고 하면 안 교회 안 갔겠냐고. 근데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교회 나가니까 교회 좀 비판 좀 할게요.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님들 북한 인권에 내가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가 배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읽어 성경에 읽어보니까 교회가 배교하면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새치 혀로 꼬셔가지고 배교시키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교회 가짜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 죽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대한민국이 이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대학을 또 졸업했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신학대학을 또 졸업했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저기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다 전도사가 그거였고 재헌국회 때 이훈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생겼는데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안 가르칩니까? 북한의 형제들 자매들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그딴 것들이 목사고 그딴 것들이 교회예요 국민 여러분. 이거 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벌 받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 저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예. 지금 교육하는 그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원 예예. 예. 하나원이라고 있는데 그 통일부에서 운영하죠. 예. 아, 국가정보원. 국정원. 그게 이제 하나원이 개원된 지가 지난번에 20주년인가 그랬어요. 예, 예. 기념식도 안 했어. 기념식도 안 해요. 그리고 뭐, 거기 뭐, 통일부 장관도 안 가고. 예. 시시시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북한 눈치 보는 거야. 근데 그 하나원이라는 게 얼마나, 최소한의 국가가 탈북민에 대해서 그 얼마나 좋은 교육이야.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하는 게 게이트웨이야. 우리나라 처음에 그 들어온 거란 말이야. 예. 거기서 정을 2주간인가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뒤로 후속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가 의도적으로 안 한 거지. 예. 그리고 이거는 후속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탈북자 단체들 그 지원금 다 끊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탈북 단체들 이거 좀 그거 하면요. 이거 예. 전반적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이걸 뭐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예.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그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진짜로. 예. 진짜. 월급 받아먹고.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안보단체들, 안보단체들에서 인권단체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로 이게 지금 UN에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유엔에다가 국제 형사재판소에다가 김정은이 도와주고 있다고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반인도 상황인데. 범죄자가 김정은이는 이미 유엔에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뭐 반인도 범죄 행위를 도와준 거죠. 그죠. 협력자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공범이야 공범. 그럼 이거 예. 같이 처벌해야 돼. 같이 처벌해도 같이. 이거요. 그게 국내법 절차도 있고 국제법 절차가 있을 건데요. 예, 예. 뭐. 국제 행사자본소도 예, 있고 국내 예, 예. 또 예, 예. 법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따지 보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예, 예. 이걸 그 구체적으로 김정은인에 대해서는 예, 예. 국제 행사재판소에 그 제소했어요. 예예. 이거 좀 근데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요.
이건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똑바로 해야지 정권을 유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인류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입니다. 예. 아,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야 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반성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 반성해야 돼. 아, 그리고 저 물망초라고 박선영 예. 저 이사장이 있는데요. 예. 아까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구상진 변호사님이라고 예. 헌변 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이시거든요. 그 같이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 그 탈북 모자 예. 이걸 좀 빈소를 예. 광화문 그 중공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앞에 내일부터 그걸 만든대요. 아, 그거 지금 필요한 국민들 가서 예. 그 필요하면 그 참배하시도. 그 내일 그 저기 뭡니까? 8월 14일 오후 5시부터 저기 뭡니까? 저 전대협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그 세월호 그 뭐 기념관 그쪽에다가도 그 맞은편에다가도 또 세운다 하더라고. 14일 밤 내도록 지킨다 하더라고. 얘들이 추모관을 또 이게 아, 그게 추모 동상 앞이라. 아, 그러니까 추모 예, 동상 예. 예. 뜯어 갈까 봐 14일 밤에서 15일 행사할 때까지 예, 예. 행사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내일 8월 15일. 아, 그러니까 오늘 밤새 그 밤새도록 맞는 그 빈소를 채워야 된다는 거겠죠. 예. 그 저도 가서 밤샘을 하고 그 가서 지켜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밤에 와가지고 뭐 먹을 것 좀 사들고 와가지고 젊은 대학생들 많이 응원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여튼 그 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하여튼 뭐 이번 그 탈북 모자 그 아사 하신 분 예. 정말 그 뭐 저승에서라도 좀 예. 배에 곪지 않고 예. 두 분 모자가 행복하게 좀 그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저는 뭐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뭐 민주당도 그렇고 이 좌파들 하는 예. 거 보면 각성이 됩니다. 각성. 예. 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정말로 그래 놓고 그런 거 덮으려고 저기 무슨 일본하고 싸우자고 뭐 경제 일본이 경제 침략한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8월 13일 날 그 청와대에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 단속해야 된다. 그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청와대예요, 지금. 아니 근데 본인이 예. 일본하고 이게 한일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예. 굉장히 엄중한 예.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자기가 정의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또 갑자기 말을 바꿔 가지고 경제 위기를 이걸 그 가짜 뉴스가 경제 위기를 퍼뜨린다. 예.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인정을 했는데 이 상황을 예. 위기라고. 예. 그 나는 모르겠어요. 그 위기를 인정해 놓고 뭐 그다음 네. 아침에 뭐 합니까? 그, 뭐, 또, 그, 일본을 갔다가 한국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그래, 일본에 수출 안 하겠다고, 디램 뭐, 수출 제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자마자, 저희 방송이 12일날, 그, 저녁에는 전부 다 광고 적절이었던 방송들이 하루아침에, 딱 13일, 그, 뭐야, 그, 14일 아침 되니까 13일 밤에는 저기 광고 적절이었던 방송들이 전부 다 광고 부적절이 됐고 제동님 방송 작년에 12월 달에 한 방송까지 전부 다 과거 방송들이 하루아침에 다 광고 부적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싹 다. 제가 한 것도? 제동님 한 것도 광고 부적절로 다 바뀐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한 방송까지. 이 보세요. 13일 날 밤 11시 40분에는 저기 좀 초록색 버튼이 달러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그 광고 적절인데 14일 딱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전부 노란색 광고 부적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동부 자유고 액티비도 그래야 되나?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수장 방송도 전부 광고 부적절이고 엄마 방송 뭐 보수 이 유튜버들 하는 방송들 전부 다 광고 부적절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지금 한 1년치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1년치 방송이 전부 광고 부적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난 뭐 6개월,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던 방송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를 바뀐다는 거는 간간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만은 예. 지금 방통통신심의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기하로 해서 유튜브 탄압을 한다. 예, 예. 자유 우파 방송을. 예. 그래야 이게 현실이 된 건가요, 이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저희가 그 좌파들 이런 데다 다 이게 이거 침투 시켜 가지고 정보를 다 수집을 하거든요. 그 제가
이 원래 국정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망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그 사비털어가 여러분 후원금 내주시는 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 밥도 사주고 참 뭐 돈도 찔러주고 하고 있는데 정보 나오는 게 그 지금 뭐 이 좌파들 뭐 민주당이나 이 청와대나 이런 데서 실제로 자기들이 그 여론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TV에 나오는 50%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론조사 방송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보니까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정권 뒤집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여론 조작, 언론 탄압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렸다는 거죠. 이게 민주정부가 아니죠. 그러면 뭐 이제 전체주의 독재정권이죠.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이제 예를 뭐 히틀러, 뭐 무솔리니, 파시즘, 나치즘 이거 다 대표적인 아닙니까? 그죠. 뭐 스탈린,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뭐. 모택도인 뭐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이 뭐라면 자유한국당에서 우파 유튜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뭐 자기들 홍보 이제 방송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되면은 내년에 자기들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으니까는 광고를 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우파 유튜버들 전부 다 굶겨 죽이는 거죠. 굶겨 죽여버리면은. 뭐 내년에 뭐 저기 선거할 때 그게 힘을 못 쓴다 이게 그 저 뭐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그 현상이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그렇게 안 돼요. 그 진실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실을 다 있기 때문에 진실이 투사되면은 그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실의 힘으로 북한 정권하고 남한 문재인 정권 다 그 레짐 체인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또 이야기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동맹 하기 싫다. 저 한미 훈련 하기 싫다. 연합 훈련. 왜냐하면 문재인 한국이 북한 편을 더 든다. 동맹 편 안 들고 그 이야기까지 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미국의 적이다. 그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 무슨 기사가 났냐면요. 이 주한미 대사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민국을 폐지시켜버리고 괌으로 옮겨버린대요. 심각해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 이민 가시는 분들 비자 받는 이런 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굉장히 그 번거롭게 힘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괌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동맹국인데 그 세계에서 굉장히 그 특이한 동맹국이에요. 그죠. 연합 사령부를 운영하는 유일한 동맹국이잖아요. 근데 비자 하나 받으려면 또 그런 그 이민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그걸 못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엄청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와해 지경에까지 저는 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미국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뭐 똑같은 한국한테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영국이나 다른 나라 뭐 비자를 갈 때 비자 받든지 뭐 이민 갈 때 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국제적인 그 위상이요. 국제적인 그 위치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이번에 저 특히 한일 분쟁, 그다음 한미 관계 이런 게 약화되면서요. 국제 사회에서 완전 개털돼 버렸어요. 개털돼 버렸죠. 진짜 참 저 뭐 개차반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위상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또 해외 그 사실은 동포들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현지에서 와 이게 코리안 하면 옛날에 막 이렇게 엄신여기다가 그래도 알아주니까 그 자부심도 생기고 말이죠. 사는 맛이 나잖아요. 그게 어렵게 그걸 만들어낸 걸 순식간에 그 묶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심각한 게 만약에 이제 지금 한국에 그렇게 그 뭐 지금 비자도 지금 다 이렇게 엄청나게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중국에 지금 유학생들 다 쫓아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요. 그럼 공자학원도 쫓아내고 유학생들 다 쫓아내고 있는데 이제 스파이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적성국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한국도 지금 북한에 붙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도 중국 유학생들처럼 쫓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유.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은 캐나다 가 있는 유학생들도 미국이 압력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위안부 있잖아요. 위안부 기림의 날이랍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에요. 오늘이. 나 그런 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김구기념관에서 예. 행사 굉장히 거창하게 하는 게 중계방송을 해요. 예. 어떤 그 여자 영화 배우가 그걸 뭐, 그 뭐 읽고 말이죠. 예. 뭐 추모 예. 상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저 위안부를 저렇게까지 예. 어? 그거 안 됐죠. 그분들 예. 할머니들 지금 몇 번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예. 예. 그분들이 옛날에 그 상처받고 말이죠. 당연히 예. 위로를 받으시고 보상도 받으시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분들은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 그 어느 정도 했어요. 예. 최소한 할 거 보상도 예.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뭐 위안부 상도 만들고 말이죠. 예. 그게 또 외교 분쟁까지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다 그 상을 갖다 놨고 말이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외국에도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위안부 이게요 물론 잊으면 안 되는데 예. 대한민국 이게 굉장히 그 저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치부를 어? 동네방네 그렇게 예.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며칠 전에 예. 외국의 그 교포인데 미국 예. 동포예요. 예. 여자분이 어디 저 호텔에 투숙하다가 쫓겨났대요. 예. 예? 예. 한국 위안부다 이거야. 예. 위안부 하면 위안부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매춘.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춘 행위 혐의자로 예. 호텔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식으로 대상을 통해서 영상을 예. 통해서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예. 미국 그 경찰이 와서 예. 보고 그냥 호텔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 왜? 호텔 입장에서는 위안부 때문에 인식이 그래 돼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 여자들은 그걸 그런 아직도 그거 하는가 예. 그렇게 나쁜 짓을 예. 매춘 행위를 하는 거로 거의 범법자로 보는 거예요. 범죄자로 아, 보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 전체를 호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예. 당연히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손님으로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그죠. 경찰이 통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슬픔 느꼈는데. 예. 그렇게 간접해야 간다니까요. 그죠. 예. 그 한국 사람에 대한 그 세계인의 인식이 예.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예.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안부들을 할머니들을 그 옛날에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예. 위로를 하고 보상을 하고 예, 예. 따뜻하게 예. 그 편안하게 이렇게 그 생을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관심 갖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예, 예.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고 너무 동네방네 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선의 그런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생긴다니까요. 그죠. 한국인 전체에 대한 한국 예. 여자들 전체에 대한 인식이 예. 그 호텔에서 거부당한 그 자체에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린애와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일본이 31번 사과했습니다. 31번 사과했고 그리고 저기 뭡니까 그 무궁화회라고 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또 일부 무궁화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준 돈 2,100만 원 우리는 그거라도 받겠다 하니까 정대협이라고 그 뭐 정신대 뭐 협의인가 뭐 하여튼 그쪽 단체 다 그 저기 옛날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하는 단체인데 거기서 할머니들한테 돈을 못 받게 한 거예요. 돈을 못 받게 할머니가 사과를 안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금 어디다가 지금 끌고 다닙니까? 어디 그러니까는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사드 반대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야 위안부 할머니 나와가지고 강경화 외교장관 좀 임명해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 네. 정치적으로요 그것도 위안부 할머니들 그 하는 단체가 있죠? 예예예 예, 예. 그 뭐더라 예. 네? 나눔의 집인가? 예. 네, 뭐 그런 거 있고 나눔의 집은 그게 예. 단체로 기숙하는 그 예. 시설이 나눔의 집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단체가 있어요 사회단체. 예, 예, 예. 근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예. 이 할머니들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악용. 예, 예. 그래서 이거는요 할머니들이 지금 그 연세도 뭐 아흔 넘어가시고 예. 여러 가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분들이 그걸 그 자기들 의사 표현에 있는 게 제대로 저는 제한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그 중에도 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이거는
우리를 앞으로 정치적으로 예. 예. 그런 안 하면 좋겠다. 예. 예. 우리 충분히 국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예. 예.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국가와 국민들이 예. 배려, 위로 덕분에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 또 일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사과도 받고 했으니 예. 그만하면 됐다. 예. 우리를 놔둬라. 예. 편안하게 그냥. 예. 우리를 어디 정치적으로 전혀 그 개입시키지 마라. 예예. 이렇게 해서 선언 좀 하면 좋겠어요. 선언. 선언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지금 위안부. 뭐가 그렇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도움이 됐냐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삼성의료원이 뭐 삼성의료원하고 계약을 맞아가지고 이분들 국가가 저기 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지켜드리겠다. 이분들 좀 잘 보살펴 달라 하고 정부가 그 의료원에다가 돈 주고 정부가 해야지 시민단체들이 이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앵벌이 시켜가 돈 후원금 받아가 자기들 생활비 쓰고 이거 이러면요 여러분들 저 우리 종북 주사파 여러분들 여러분 지옥 가요 지옥 가. 그리고 저 그 소녀상 있잖아요. 예, 예. 어제가 그 또 보도해 보니까 소녀상 앉아 있었잖아요. 예, 의자에 예. 의자가 빈 의자 하나 있고 예. 또 의자에 앉아 있고 빈 의자 있고 이게 예. 소녀상 그 그걸 여러 개 이제 예. 그 뭐 찍어낸 것 같은데 조각을 예. 어제는 보니까 저 앉아 있지 않고 걸어가는 소녀상이 나왔어요. 예. 그는 뭐 앞으로 저 미래지향적으로 걸어가는 이런 걸 표현 안 그래요. 그런데 걸어가는 소년상이든 네, 기존에 네. 앉아 있는 소년상이든 소년상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그게 뭐 그렇게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네. 그렇게 많은 소년상을 만들어서 네. 그 굉장히 그 이거 불편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정사관 네. 앞에다가 네. 갖다 놓고 말이죠. 네. 그거는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에요. 그저 위안부 할머니 단체에서 예. 그 소녀상 그 철거하도록 예. 제가 같으면 요구하겠습니다. 왜냐면 예. 그게 너무 아니 그 계속 상처를 예. 옛날에 그 아픈 상처를 그 저 계속 들쑤시지 않습니까? 예. 그 소녀상 보면 그런 생각 안 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소녀상 정도 그거는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데 예? 상징적으로 예. 뭐 하나 정도 갖다 놨고 예. 나머지는 예. 소녀상 그거 다 철거하도록 예. 예. 제 같으면은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기 뭐 여성들 뭐 성폭력 당하고 하면은 무슨 뭐 상담소도 만들고 그분들 뭐 도와주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분들 뭐 자립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준다 그런 센터도 만들고 하는데 왜 이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지금 전 세계가 알게 만들고 전 세계 한국 여성들이 그냥 위안부처럼 인식되게 만들고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범죄고 나쁘죠. 왜냐면 그 남의 그 아픈 기억을 그죠. 그 남의 그 진짜 큰 정말 그 내쉬고 싶고 그죠. 싫은 기억을 예. 들쑤셔서. 예. 정치적으로 예. 또는 사회단체의 그 이익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쁜 거잖아요. 파렴치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저 안보단체나 이런 데서 이 우리 그 위안부 단체들 이 사람들 여성 인권 유린으로 고발 좀 해 주십시오. 고발. 네. 고발하면은 막 이게 언론 타겠지. 네. 그리고 그 지금 어느 정도로 미국에서 이제 제재가 들어오냐면요. 그 연천군에서 그 제3회 그 뭐 밀리터리 룩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8월 17일 토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연천에. 미 8군 군악대가 와가지고 공연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미군 뭐 저기 뭐 하여튼 간부들도 오고 뭐 유엔에서 뭐 관련 우리 참전 국가들 뭐 이렇게 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도 영어 사회자도 섭외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취소가 돼버린 거야. 다 취소가 돼버리고, 그리고 미 8군의 군악대도 안 오기로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 사회 하는 것도 이제 취소가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예. 그 한미 동맹이 그만큼 예. 그런 현상이에요. 예. 제가 보기엔 한미 동맹이 예. 거의 와해 지경으로까지 치닫는 예예. 그 소위 악화되는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미군이 그 협조하기라고 이미 다 공동으로 예. 협조가 됐는데 예. 행사 임박해가지고 그걸 취소하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미 8군 군악대가 오고 뭐 그런 유엔 참전국의 뭐 관계자들이 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연천이라는 조그만 그 시골 동네가 세계적인 도시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들 오고 막 그래 되면은 이게 소위 관광 수입도 되고 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한방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다는 거는 이 지금 처음에는 오는 걸로 돼 있었다 하더라고. 예. 그 관계자들 저 뭐 이게 물어보니까는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취소됐다는 거는 지금 매우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게 국면을 보니 심각합니다 지금. 아휴, 예, 오늘 뭐 예. 여기까지 하시죠. 예. 내일 하여튼 8회로 국제리고 예. 71주년 그 건국기념일이죠. 예예. 71주년이죠. 예, 71주년. 만약에 70주년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하니까. 예.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 안 하는 정부잖아요. 예. 특이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예. 1919년을 또 건국을 주장했다가 개망신당 그것도 아니에요. 또 반발이 너무 많으니까 아, 그것도 예.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건국절이 없는 나라예요. 현재까지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여 예. 생일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무슨 뭐 위안부 단체들 뭐 가가지고 그 저기 무슨 위안부의 날 뭐 김구 선생 기념관에서 예, 그런 행사를 위안부 기림의 날 위안부 예.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예 했는데 김구 선생이 뭐 살아 생전에 뭐라 하셨냐면은 야 친일파라는 친일이라는 거는 일본하고 가까이 있다는 뭐 일본하고 친하다는 거니까 이웃 나라하고 친한 건 좋은 거 아니냐 그 친일파가 많으면 좋은 거야 그 이야기를 김구 선생이 했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왔고 그거를 갖다 책을 소개를 누가 했냐면 우리 이충근 박사님 그 101회 보면은 그 책 소개를 하면서 그 일화가 나와 있더라고. 아 김구 선생도 야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왜 지금 뭐 또 그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까지 내놓으라 하고 독도도 이승만 라인 안에 끄어가지고 이렇게 예, 예. 독도도 확보한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이승만 라인.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또 죽이려고 요구하고 있고. 그 독도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확보하는 독도를 갖다가 일본에 상납한 게 누구예요? 김대중 정권 때 그 신한일업협정 해가지고 중간 수역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 내일 하여튼 뭐 광복절이자 예. 건국절인데 예, 예. 예. 내일 하여튼 뭐 예. 광화문에 예. 여러 그 자유 우파 단체 예, 예. 연합 집회가 있는 모양인데. 예, 예. 날씨 더운데 참 고생하시고 많으신데 예, 예. 저도 가능하면 예. 나가려고 그럽니다. 네, 예. 네. 아휴,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저 좋은 날 되시. 예, 네. 그 또 대수장에서도 그 대수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안 하고요. 예. 각자 그 자기 또 뭐 뭐 저 같은 경우 해군사관학교 국군에 예. 그 이제 참가할 예정인데. 예. 아니 대수장에서 그 조선일보 신문 지면제에다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아무데나 가도 좋으니까 예, 최대한 예, 많이 나와달라고 예, 예, 광화문을 꽉 메워달라고 예, 저렇게 예, 대수장이 돈 모아가지고 뭐 조선일보가 어디 뭐 신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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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저 광고도 내고 했는데 예, 예, 예. 하여 많이 가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 그 홍보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예, 저기 스케줄 예. 사랑의 선물도 지금 그리고 이 CGV 압구정 아트하우스에서는 그 8월 15일 6시부터 7시 7시 누가 또 6시라든지 하여튼 그 예매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예. 7시로 알고 있는데 예. 아니 그 누가 또 6시라고 제보를 하시더라고. 예. 뭐 6시인지 7시인지 확인해 보시고 예. 그 좀 많이 좀 그 가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진 말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수장에서 예. 대수장에서 700명 700명? 한 700여분 다 보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대수장 회원이 예. 950여명이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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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보실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예. 그 대수장에서도 그것도 좀 해주십시오. 주한미 사령관 초청해가지고 같이 보고 주한미 대사님들 같이 보고 그 해야죠. 그거 같이 해야죠. 북한 인권인데 예. 그걸 우리 왜냐면 북한이 미국이 지금 북한을 인권으로 인권 유린 자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같이 인권 유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그래. 나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저기 지금 저기 벌써 절반 이상 다 예매가 찼대요. 돌풍이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즘 예. 우울한 뉴스가 뭐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뭐 경제도 안 좋고 안보도 안 좋고 예예. 국민 생활도 어렵고 또 이런 예예. 아까 막 그 탈북 모자 예예. 그 아사 뭐 이런 등등 해야 돼요. 예예. 근데 모처럼 그런데 저 사랑의 선물이라는 북한 인권 영화를 보면은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예예. 모처럼 예. 그 영화의 배경은 우울한 거지만은 예예. 그래도 저러한 영화가 만들어서 국민들을 예. 한테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그 좋은 그 현상으로 봅니다. 저도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저거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네. 울었으니까 네. 네이버에서 사랑의 선물 치시고 네. 보고 싶어요. 좀 많이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네.